여러분, 저수지를 찾아왔는데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배스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 탐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탐사 낚시를 해봐야겠어요. 여기 약간 중계곡지 같은 느낌의 저수지인데 저수지가 꽤 큰 사이즈입니다. 요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는데 제 방 말고는 내려가는 길이 수월치가 않아가지고 제 방 쪽 한번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카시아 냄새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냄새를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쫑! 납세는 한 대만 들고 가서 빠르게 빠르게 배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뱀 없지? 뱀. 뱀. 아, 쌩인데 지금 맞은편이에요. 물에 나무가 막 총총총 잠겨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왠지 여기에는 프리리그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리그. 생각보다 깊어요. 물 색깔을 보아하니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볶아가지고 왼쪽으로 좀이면 더 가서 쫙 공가져 있는데, 저 저런 데 좋아하거든요. 공가져 있는데 글로 한번 가봅시다. 아, 딱 별로 이름 안... 왔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뭐야? 아, 입질 않는데. 와, 입질 않는데, 뭐지? 다시. 바닥에 물이 좋거든요? 이렇게 돌 좋은 데는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 벗었으니까 이렇게 아카시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를 조금만 코만 살짝 내고 아카시아 냄새 좀 맡아야겠어요. 너무 좋다. 프리리그에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채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랑짤랑. 자, 수배 준비됐나? 가자. 와, 반응이 없지. 좀 더 자연스럽게, 노싱커로 자연스럽게. 됐어! 오! 뭐야? 넌 전화기 사이즈보다 크다. 또 사춘기니? 여러분, 찾았어요, 베스. 작지만 자연스럽게 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실로우에 붙어 있어요. 새소리, 아카시아 냄새, 살랑살랑 부는 바람. 아, 좋다. 고기는? 예, 고기는 예. 다 좋은데, 고기는 예. 이렇게 반응이 없지. 이제 해가 쑥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람 실로 쪽에서 쭈꾸미 고기를 한 마리 발견하긴 했는데, 아, 이것건 성에 안 차죠. 좀 더 해봐야겠어요. 완전히 더 깜깜해지기 전까지. 사실 촬영 외에도 이렇게 탐사를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어떨 때는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매번 고기가 나오진 않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왔다! 내 거다! 이게! 이게! 아, 아까보다 좀 더 큰데? 오! 와, 너 진짜 왕눈이구나? 이렇게 탐사를 끝냈습니다. 여기는 근데 지금 너무 껌껌해져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자연스러운 섀도우 액션과 요 미노우의 반응을 해줬는데 내일 새벽에 아침 피딩 보러 바로 나와볼랐고요.
그럼 새벽에 보십시오. 새벽에 뿅!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어제 와가지고 탐사 끝내고 가가지고 자고 다시 아침 일찍 나왔어요. 근데 두둥탁 비가 오네요? 아 이런 젠. 그리고 확실히 아침이라 추워요.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전에 얼른 해보고. 아니야 비 너무 많이 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비를 또 안 챙겼어. 우비를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비 오니까 풀 냄새가 엄청 극대화됐어요. 뭔지 알죠? 아침 피딩이니까 혹시나 탑에 반응을 해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스틱 베이트를 준비해갖고 내려가 볼랐고요. 오케이 고! 갑시다! 여러분 어떡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갑자기! 왜 하지? 어씨 왜하지? 오 친구야 실례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제 왔던데 탐사했던데 에요. 어제 요자 쉘로우에서 한 마리 요렇게 배스를 봤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쳐보고 왼쪽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해볼게요. 스틱 베이트부터 사용해보겠습니다. 뭐야 또 비가 와. 안돼. 오 여기 잠깐 피신해야겠어요 여러분. 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 빼는 건가 봐요. 오 좀 신기한데. 아 정말. 오케이 지금.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오, 따이! 여러분, 반응했어요. 내꺼, 못 먹노. 맞죠? 작은 급에. 어디 간 거니? 두둥탁. 여러분 어차피 그거 라인 갈 때 뗐거든요 그거. 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오 해 뜬다. 다행이다. 이제 비 안 오는 거지? 민어 써볼게요. 고마우스라. 여러분 비 오고 난 뒤에 석축은 엄청 미끄럽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어우 짠바리 베스트 눈 마주쳤어. 어디 가니? 아니 어제는 민호에 그래 반응이 있더만. 됐고! 그 말 하자마자 한 마리 했구만. 짠! 여보세요, 베스. 하, 정말로. 그래도 야, 얼굴 보이 반갑다, 야. 여보세요? 좀에도 크네. 니는 여보세요? 아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아니 아까 오던 비가 활성도를 올리는 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반대인가? 비가 와서 활성도를 떨어뜨렸나? 익하던 찰나에 잔챙이 베스가 한 마리를 물어줬네요. 와 여러분 저 물에 잠긴 나무 보세요. 포인트 완전 지긴다 그죠? 저런 데는 막 오자가 막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고 자 여러분 프리리그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느꼈지만은 진짜 깊어요.
그리고 지금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워킹 구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저랑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 깜짝이야. 야, 아니 그 밑에 있어? 두꺼비? 깨구리? 발 밑에? 우와 대답을 하네. 오씨. 야, 어, 대답한 거야? 야씨. 어, 그만 얘기해도 돼. 네 소리 너무 커서 무서워. 오, 그만. 그만. 그만하라고. 뭐야? 바퀴? 이번에는 노싱커로 바꿔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분명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고기는 있는데 왜 안 나올까요? 다른 쪽은 다 지금 산에서 뚝뚝 떨어지는 사면이라서 갈 데가 없고, 저 집 맞은편에 저 짝에는 살짝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봅시다.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가볼라고요. 걸어가지고 조금만 가면 저 짝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아유, 제 방을 끝에서 끝까지 한 그릇더만에 숨 차네요. 그러고 제 방에 돌이 미끄러워가지고 안 미끄러지려고 막 용을 쓰면서 걸어가지고 더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선생님들 비 온 뒤 제 방은 지집니다. 너무 미끄러워요. 위험해요. 짠! 내려오는데 찾았어요, 여러분. 여도 지금 앞쪽에 짜맨 아메스들이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고! 뭐, 왜 자꾸 벌 소리가 들려? 아, 벌이 있구나. 뜨아! 뜨아! 의도치 않게 손을 땄어요. 나 얹히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의도치 않게 손을 따버렸어요. 야, 피바스이 한 마리 들고 온나에. 이야, 나이스! 와우, 바로 앞에서 물었어요, 바로 앞에서. 우! 야, 넌 그래도 아까 개보다 크다. 유후! 바로 앞에서 물었어요. 헤헤, 성공!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이즈가 너무 잔해요. 평균 사이즈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애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큰 애들의 포지션은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인지. 여기 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김새는 꿀벌인 것 같은데 요 두 마리, 요 두 마리, 요 한 마리, 요 꿀벌 집인가 봐요. 계속 귓가에 웅웅웅웅웅 거려요. 오, 베이베이베이베이. 하, 이것도 잔바리의 저수지인가. 아이, 또 벌이야, 아이, 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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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갈 거다, 갈 거다. 간다고. 아, 그래도 다행히 비가 계속 오지는 않아가지고, 나름, 뭐, 소소하게 재밌게 낚시했어요. 저 오늘 일찍 나온다고 밥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밥을 묵고 퇴근할랐고요. 이렇게 풀냄새 맡으면서 밥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참치김밥이랑 비빔만두 포장해 왔어요. 짠! 밖에서 김밥 먹으면 소풍 온 것 같아요, 항상. 김밥부터 한 입 하고 비비야겠어요. 초록초록 풀이랑 이렇게 꽃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멧돼지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와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할게요, 선생님들. 퇴근!